안녕하세요. 저는 캐나다 토론토 살고 있는 26살 박동열입니다. 지금은 학생으로 있고 이제 여기서 살아가려고 정착 중입니다. 2년 반 정도 됐어요. 처음에는 어학연수로 왔다가 괜찮아서 여기서 지금 컬리지를 다니고 있어요. 네, 학기 시작할 때는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 같아요. 시험 기간 때는 거의 사다시피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1년 반 전쯤에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두 개의 지점을 이용했어요. 을스옥 도서관 하나랑 블루어 스테이션에 있는 도서관 하나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. 블루어 지점은 제가 알기로는 토론토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어요. 거기서는 더 다양한 책들도 많고 출입증이 필요 없어서 그냥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와서 이용할 수 있고, 시각적으로는 일단은 책들이 많으니까 더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랑 과묵한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시스템 같은 걸 많이 이용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입증을 만들면 이제 책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들었고, 그리고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만 들었었어요.